정묘일 그 육식갑자는 여러분 동영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옛날 그 육식갑자 보면 120강이 있어. 120강이 있다고. 그러니까 육식갑자니까 육식갑자 하나당 2시간씩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그 강의를 한 거라 가지고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다 거의 안 빼지게 강의를 한게 있어.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육식갑자는 좀 다르게 강의를 한단 말이야, 지금. 뭐냐면 물론 이제 거기에 없는 거를 강의하겠지. 근데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내가 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는. 그러니까 자연물상이라든지 이제 월별 강의도 물론 거기에 거의 대부분 다 나와 있지만 없는 거 하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 하는 거니까 그전 강의는 그냥 육식갑자만 강의를 한 거고 지금 강의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십성이든 뭐 별의별 게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자, 이제 정묘 일주입니다. 여기 정묘일주 있나? 아, 둘 뒤에? 네, 정묘일주. 일단은 정화가 뭐야, 정화가? 여러분? 정화가 뭐라 그랬어? 열. 뭐, 불도 되고. 그쵸? 정화의 역할이 뭘까, 정화야. 정화라는 게. 정화 뭐 하는 사람이야? 정화라는 글자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불이니까 편리한 거잖아. 이 정화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빨리 달리는 게 뭐요? 말이잖아, 말. 옛날에 기병이라고도 하죠. 그 말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우하잖아. 그 편리한 거죠? 훨씬 능률적인 거죠? 이 불로 인해서 모든 게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과학이에요. 이 정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문명이라고 봐도 되지, 정화가. 그러니까 뭔가 효율적인 거고 이 정화만 들어가면은 자동차에 막 엔진이 생기고 뭐, 예? 이 전기도 정화요. 어둠 속에서도 예? 밝게 살수 있는 거고 자동차 엔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요즘은이? 옛날 그냥 옛날 단순한 고대 시대 때는 어떤 거예요? 철기병. 옛날 뭐야 고구려 해가지고 뭐쇠 이거 다루는 거 이거 뭐 때문에 다뤄요? 불 때문에. 쇠가 있어도 불로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날카로워지지 않는 거야. 그게 담금질을 하는 게 정화 경금이거든. 그죠? 단단해지는 거는 임수까지 있으면 단단해지는 거야, 이게. 정화 경금 임수 상품. 칼자루가 확실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 정화가 불이고 이게 쇠잖아. 불로 싹 달궜다가 확 식히는 거지. 그 달궜다 식히고 달궜다 식히고 힘이 된 거죠. 그거요. 그러니까 이 정화 임수는 어떤 겁니까? 금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금을 제대로 만들어 버리겠지? 가치 있게 만들어 버리겠지?
그럼 내가 정화 임수가 있어. 경금밀간 한번 소문 들어봐. 경금밀간들. 이 경금밀간 없어? 에? 경금밀간 경금밀간들이 환장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주 경 정화 임수 있는 뭐 정화 일간에 임수가 있는 사주다. 그럼 경금을 만나면 내가 쓰임이 생기는 거겠죠. 그 경금이 그걸 좋아하겠죠. 뭐 어떤 패턴으로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세상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정화는 정화의 모습을 닮은 거는 이제 가축으로는 말이잖아. 보병어고, 요번에 그 거란 전쟁 있잖아요. 그게 말이 그만큼 말 안 탄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 무기든 거란 말이야. 옛날에 이 칼이 있으니까 더 강성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금은 어떻게 보면 권력이야. 그러니까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 권력인데 이게 열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도 되는 거야, 금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주에 돈 많으려면 금이 좀 있어야 돼. 현찰, 현찰. 그것도 이제 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재성, 현찰, 인성, 문서. 재성보다 인성이 더 큰 부자예요, 사실은. 그 이제 나중에 십성으로 이제 공부할 때 또 공부할 것이고. 어떻든 옛날로 치면은, 가장 태초에 우리가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한 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의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정화야. 그죠? 불이 생겨서. 익혀서 먹게 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편리한 글자야. 너무나 편리한 글자인데 이게 편리하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겠죠. 그죠? 이게 꼭 인간의 욕심을 닮은 거야. 이 정화는 심장이거든. 열이잖아. 열정이잖아. 열정. 열정은 좋은데 너무 열정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타는 거란 말이야. 그죠? 불이 타면 어떻게 돼? 그게 마음이 탄다고 그러거든. 그걸 사자성어로 내가 만든 사자성어가 있어. 욕화소심. 욕 바라는 게 너무 많으면 소심, 소, 탄다. 심, 마음이 탄다는 거야. 바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이 탄다는 거야. 요즘 정화에 문명적 혜택을 받고 살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런 뭐 핸드폰이든, 이거 다 카메라든, 이거 다 정화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화는 과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과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과야, 정화가. 문과가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정화가 지나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생태계가 지금 그렇잖아.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화의 이제 요인들인 거지. 인간의 욕심인 거지. 근데 정화는 인간의 욕심이야. 그러니까 불은 인간을 구해줬는데 그 불로 이제 망하게 생긴 거야. 그게 정화입니다. 그게 정화의 성격입니다. 그게 정화의 성격이다 이거. 예? 정화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근데 욕심내면 돼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요. 이 정묘들은 기도하는 사주야. 왜 기도하는지, 예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이 묘는 뭐예요? 천간을 올라가면 뭐야? 인간이잖아.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불 가진 거네? 인간이 불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능력이 있어, 없어? 있는데, 욕심이 많을 수 있죠. 원하는 게 많을 수 있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타 죽어. 예? 묘가, 그러니까 이 정화는 갑을 봐야 돼. 그래야 이 정화의 역할을 해요. 남을 재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화가 을목을 본 거는 정화의, 그, 을목의 습을 빼버려. 약초 말리면 어떻게 돼요? 오래 쓰잖아, 오래. 그죠? 약초 말리면 오래 가잖아. 사람 말리면. 왜? 미이라 되는 거잖아. 오래 가잖아. 또 그런 독특한 또 능력이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정화는 을목이나 묘목을 보면 재가공을 하려고 그래요. 재탄생되는 거야. 등신불이 되는 거라고, 등신불. 만약에 지금 봄이잖아요. 예? 뭐, 두릅 같은 거 뭐, 이렇게 따는 거. 묘목이야, 을목이야. 그러면 정화가 그거 따잖아. 그냥 먹질 않지. 장아찌를 담그거나. 요걸 말려서 오래 먹도록 하지. 그런 존재라. 정묘가. 근데 내 습을 자꾸 빼야 되니까. 정화가. 그럼 무슨 얘기냐? 묘 속에는 습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묘라는 글자 속에는. 이게 개수가 장생하거든. 묘가 지금 3월이에요. 이달이 3월이잖아. 지금 습이 막 차올라. 엊그저께도 비 오고 시작해. 이제 건조함이 없어지고, 지금 엊그저께 진짜 단비가 내렸어요. 엊그저께 내린 비가. 난 딱 보니까 그때 딱 춘분 바로 지나고, 춘분 때 눈 내려버렸잖아. 그 이상 기온입니다. 그래도 봄은 온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 춘분이야, 그게. 그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 인간이 거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다는 얘기가 그 자연을 공부한 사람인 거야,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건 자연의 이치니까. 그건 누가 쓴 거예요? 이상화가 썼나? 우리가 감목 민족이거든. 빼앗겼잖아요. 그래도 봄은 온다. 응, 그게 자연의 이치다. 충분히 온다는 뜻이야, 그게. 충분히 온다. 엊그저께 충분히였잖아요. 그러니까 습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정화는 그 습을 말려. 그 왜 말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최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정묘는. 아니, 산나물 뜯어서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그걸 다시 2차 가공을 하니까. 오래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인간, 묘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열을 가해가지고 습 뺀다는 건 무슨 얘기야? 영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것도 욕심이다. 그냥 정묘는 욕심이 많다, 안 많다. 능력이 많다, 안 많다. 능력이 많은 만큼 욕심이 많은 거요. 근데 저 아까도 얘기했죠. 정묘만 가지고는 오행 자체로는 그런 열망이라든지
이걸 자기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끊임없이 뭔가 좋은 거를 만들어내려고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이런 것도 되잖아요. 봄에 지금 제일 빨리 나는 게 명이나물이야. 명이나물 딱 해서 잘라서 이제 먹고 이 명이나물 남은 것들 있잖아. 상품들은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찌끄레기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아찌 만들어야 되잖아. 그 정도로 알뜰 살뜰인 거잖아. 정묘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내다 버리는 게 없어. 그러겠죠? 정묘가. 예. 풀만 갖다 대서 그냥 다 말려버리는 거니까. 습으로 쫙 하니까 약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싹 하는 거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이 글자 입장에서 정화를, 이 묘가 정화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요. 근데 말 들으면 좋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겠죠? 나를 말려버리려고 하니까. 그 어떤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묘의 습은 감정이잖아. 개수가 피어오르는 거. 묘는 감정의 동물이야. 묘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묘는 한번 생각해봐. 인간으로 치면 어떤 거야? 도화, 복숭아 나무 같은 거잖아요. 제일 섹시한 여잔 거야. 제일 영계지. 영계. 그걸 말리겠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도는 거잖아, 그거. 너는 오래 가야 된다 하면서. 예. 그러니까 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말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묘가 욕심부린 거야. 왜 사람이, 여자들, 이제 젊을 때 있잖아요. 막 이제 건강하고 막 헌데 막 많이 먹어가지고 살찐다 하면 어떻게 해? 다이어트잖아. 그 말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다이어트해? 욕심이란 말이야, 그게. 뭐 맞고? 그러면 당장은 싱싱하지만 당장은 인조인간 로봇 되지만 어떻게 돼? 나중에 지나면 쭈글쭈글 다 되겠죠? 그런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정화는 저번에 이제 강의할 때 이거단 말이야. 두 손 모으는 거라. 그러니까 가장 정화일주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자기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나의 몸을 태워서, 그죠? 정화를 하는 거니까 봉사라든지. 인류에 뭔가 기여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좋다 이런 거죠. 정묘일주에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현침살이 있으니까 저게. 인성 편인이니까. 편인의 어떤 그 직업성이 어떤 거야? 철학. 근데 요 패턴은 이게 약초를 말린 거잖아. 한이 조금은 자르겠죠. 아드님이, 그러니까 을목이 정화 가지면 그 기질이 있는 거요. 이거는 재가공한 거거든. 뭔가 약품을. 그 다음 묘는 꾸미는 거. 디테일한 거 있잖아. 이런 걸 좋아해. 아기자기한 거. 묘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인테리어 이런 패턴인 거야. 그러니까 정묘는 그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사주일 수 있지. 근데 이게 몸을 쓰는 거야?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정묘가 그런 팔자다 이런 거. 조숙한 것도 됩니다. 조숙한 거 왜 조숙하지? 이거는 싱싱한 거 젊은 거잖아. 젊은 거에 말렸으니까 금으로 간 거잖아. 그죠? 젊은데 조숙해진 거죠. 아무튼 이게 참. 네? 그
운동 선수들이 뭐 100m 선수들이 막 저 기록 내려고 막 약 먹잖아. 그것 똑같아. 네? 오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당기는 기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요. 남들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나물이 있다. 만약에 고사리다. 그죠? 묘 진월에 태어나는 고사리잖아. 그거 올해 여름 저 1년 내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죠. 그 정묘가 한다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안 떨어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런 거야. 근데 나 자체의 그러면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이거지. 묘목 입장에서는 정화를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좋아하지 않은데 그 마음을 이해해서 서로 잘 가면 어떻게 돼요? 약이 되겠죠. 오래 가겠죠. 이게 정묘 자체가 저번에 뭐 인사신 뭐 축순미도 있지만 정묘는 초능력이야. 어떤 초능력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명이나물 먹으면 나중에 그냥 놔두면 썩잖아요. 그걸 안 썩게 만드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능적으로. 그러면 이걸 십성으로 주면 편인이니까 이게 예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뭐 어떤 아이디어 뭐 느낌, 촉 이런 거겠죠. 그런 게 뛰어난 거잖아. 그럼 그런 방면에 뛰어나는 게 어떤 거예요? 아이디어? 그렇지, 예술가. 뭐 작가. 뭐 아니면 뭐 어떤 전문 분야에 뭐 어떤 그런 거겠죠? 현침이 있으니까. 의사들도 많아, 이게. 정묘들이. 예술가도 많고. 과학자도 많겠죠. 정화가 갑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묘만 있으면 외로워요. 정묘 자체는 외로운 거야. 근데 외로운 척을 안 해요, 원래 정묘들은. 항상 밝아. 정말이에요. 정묘들 항상 밝아요. 근데 내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렇잖아. 나를 들들들들 볶는 거잖아. 아니 아까 이거 맨날 혼자 이거 보면 정묘 이거 맨날 습 빼는 거잖아. 들들 볶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편해 안 편해? 그렇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의견이. 내 마음 같지가 않지. 정묘 자체 나의 그 인성으로는 나를 들들 볶는 거야. 그걸 또 이제 심리적 그 십성으로 보게 되면 인성 혼잡이잖아. 그럼 뭐 궁금하면 못 참아가지고 들들 볶는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호기심. 그러니 그거는 무관이라서 그래. 무관이라서. 그러니까 무관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몰라. 아니, 무관들은 그런 걸 몰라요. 남을 내가 볶는지 안 볶는지 몰라. 그건 내가 그냥 안 볶으면 안 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부라는 얘기야,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패턴. 그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이게 십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겹쳐져야 되거든. 겹쳐지면. 근데 이런 사주는 타고난 어떤 영감이 뛰어나. 그러니까 어떤 조언자가 되면 좋지. 그러니까 정묘는 뭐라고?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 아까 초과학적인 존재라고 했잖아. 쓸모가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존재로 살아야 돼. 그럼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나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틀린 거잖아.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양권의 뭐 어떤 그런 그 십성 성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정면은 내가 무조건 뛰어나야 돼. 뭔가. 그리고 실제 뛰어난 구석이 있어. 있는데 두루두루 이렇게 사람들 관계를 연결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자기 실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막말로 정묘가 무속인 아니라는 보장도 없거든. 그러면 내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알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대답해 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묘도 뭔가 많잖아. 주사 놔주는 사람도 되는 거고. 뭔가 물건을 만들었다 하면 희한지게 이게 개조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요. 그 희한한 엉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선한 아주 진짜 독특한, 이건 그 발명 같은 거지. 정묘가. 진짜 발명가 같은 거지. 이해되죠? 실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다니까, 정묘들은.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대인관계를 본질적으로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데 자기가 욕심부리는지를 경계해야 되는 거야.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잖아. 자기를. 어떻게? 만약에 여자다. 묘가 있으니까 싱싱해야 되잖아. 이뻐 보여야 되잖아. 그럼 맨날 보톡스 맞는 거예요. 맨날 화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어떻게 돼? 오래 못 가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그 기운을 많이 써버릴 수가 있잖아. 아니, 인간이 편리하고 해가지고 막 문명 추구해가지고 결국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딱 정묘야. 인간이 정화 가진 게 정묘잖아. 인간이 문명 가지니까 처음에는 살기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자, 나는 우수한 존재다 이거야. 나는 우수한, 그러니까 이게 도인 흉내낸다 나중에 이런 공부하면. 정묘들은? 그렇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 본질대로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좋다 나쁘다 난 안 따져. 근데 나는 적어도 박도사나 보면 참 그냥 그 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한 획을 그었지만 진짜 도인은 아닌 거야. 도인이고 싶은 사람이지. 그리고 실제 도인 흉내를 낸 사람이지. 힘든 거예요, 그게. 뭐, 물론 이제 그 박도사 사주는 이제 편인 도식하는 거를 편제로 살려준 사람이니까 그런 직업을 가졌지. 이치는 있어.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완전 술상 거지. 그런 거에, 몰라, 그런 거에 말리지 말라는 얘기요, 내 말은. 별거 없다. 오히려 이런 심리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런 거야. 결국은 마른다, 이거, 마른다. 그러니까 내가 열을 내면 내 몸이 말라요. 그건 어떻든, 그건 건강으로 그런 건고, 그러니까 건강도 공부해야 돼, 본인. 정화는 뭐 필요하면, 정묘는 뭐 필요하면 공부하는 거야. 맞잖아, 과학자인 거니까. 뭐 이게 있으면 개발하고, 운명, 이런 사준 거야, 이게 정묘가.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거를 남한테 얘기는 안 해. 근데 속은 어떻게 해? 맨날 들들 볶는다 이런 거지. 그런 거. 굉장히 친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내가 문명적인 존재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아, 이제, 그 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잘난 맛이 좀 있겠죠. 잘난 맛이 있으면 어떤 거야? 내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아, 뭣도 아닌 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마치 나는 과학자다 이거야. 과학자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과학자 대접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불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정묘가.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지. 무시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삐지겠죠. 너 두고 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거지. 정화라서. 정화가 다 그래요. 정묘도, 정묘는 외로운 정묘면서 이게 이 영적으로 뛰어나다거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뭐 다재다능해. 여러분, 묘가 손입니다. 손도 돼, 이게. 막 다재다능한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수족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잘못 쓰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정화들은 다 그래. 왜? 목적이 이거거든. 이걸 구우려고, 이걸 재려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정화는 한자 속으로 뭐라 그래?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남을 잡아주. 아니, 잡아서 상품을 만드는 건 좋은 거잖아. 근데 상품 되기 싫은 인간도 잡아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정화 건드리면 안 돼. 정화 건드리면 안 돼. 태워버려, 완전히. 아니, 바로 태우는 거 아닙니다. 병화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데 정화는 뒤에 가가지고 슬그머니 불땡이 나온다니까, 그냥. 두고 말았나, 요 정화가 심술이. 그래요. 그게 불심술이야, 불심술. 그런 곤조가 있지, 정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갑자로 봐도 봐보세요. 갑자가 먼저 딱 생겼잖아. 그다음에 을축이 생겼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생긴 게 병인이잖아. 예. 그다음에 정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야. 인간의 뭐야, 이걸. 인간 삶이 곧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고집멸도. 의 시작이야.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봐봐. 이게 씨앗이잖아요. 갑이, 동지에 시작해가지고, 을축, 축월에,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에 이 축중 임신이거든. 축중 신금이 씨앗이잖아요. 동토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이 떠가지고 장생돼서 여기서 어떻게 땅 속에서 이게 유금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시초지. 그러니까 이 씨앗이 요 유금이 요렇게 변해서 이 축중에서 이게 막 얼리고 풀리고 하면서 인해서 이 올라온 기운이 생겨서 이제 결국 땅 위로 딱 솟은 요 잎사귀가 을이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생명체야.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서 불을 본 거잖아. 문명을 본 거거든. 혼자 사는 데는 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니, 필요 있지. 근데 이 불은 여럿이 살게 되면 그 불이 가장 큰 권력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옛날로 보면. 불 있는 부족, 불 없는 부족. 차원이 틀리잖아. 불 있으니까 이제 금 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과학이잖아, 과학. 완전 틀리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야, 이게 욕심.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인간의 욕심이 육식갑자에서 여기 딱 이제 태양이 떠가지고 여기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먹고 사는 데 태어났으니까 먹고 사는 걱정해야 되잖아. 잘 사는 걱정해야 되잖아. 숨쉬기 운동을 이제 그게 정묘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죠. 요게 인간의 시작인데 요게 이게 실질적인 인간의 시작이다. 이렇게.